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안 컬처 TV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역사, 일본하고의 어떤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뭐 사고라도 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감정 없으면 이상한 거죠. 네. 일본은 독일처럼 아직 정식적으로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은 그 일제 시절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일제가 저지른 그 문화 말살 정책 때문에 굉장히 저희 세대들은 모르는 굉장히 귀한 것들, 보물이라든지 뭐는 문화라든지 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문헌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 정말 국가의 운명이 그때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식민지 없었으면 정말 한국의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일제 시대를 이제 경험하셨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세대의 교체가 됐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하는 시점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실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문증,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생생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시면 꼭 물어봐서 역사적인 것만 빼면은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참 존경하는 그런 나라죠. 일본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그냥 흥미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일본 유명인들 뭐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 젊은이들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했던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 일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하시마 섬이라고 하죠. 그 군함 또 거기에서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이제 제가 댓글로 달았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숨은 사연에 대해서 댓글을 다니까는 그 친구가 자기는 정치적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제가 아는 또 다른 친구가 거기다 댓글을 아 거기는 원래 무슨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였어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투로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우익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참 혼혈들이 많거든요. 자신들이 못난 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옛날부터 혼혈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좋은 혼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놈 할때 어르신들이 외놈 하는데 그 외놈자의 외자가 외소와 외자가 같아요. 지금 정말 일본 애들은 키도 작고 덧니도 심하고 그렇죠. 한국인의 체격과 힘은 조선시대 때부터도 서양 사람들한테 알아줬어요. 진짜 밥 엄청 많이 먹고 힘 기운도 세고 그렇다고 이제 많은 그 서양 선교사 쪽 이분들은 이제 기록을 많이 해놨죠.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인프라만큼 갖추고 이제 스포츠를 이제 경쟁했었으면은 저희 나라가 일본을 모든 종목에서 압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참그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그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거의 다 생선 요리죠. 대표적인 그 스시.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 애들도 참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음식 홍보를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외국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코리안 푸드 정말 맛있다고 하는 건데 정말 음식보다 다양하고